cold and warm tiki taka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고급 선물을 들고 왔네. 이거 유튜버 겸 배우 이동욱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 맞아 맞아. 근데 너는 투덜거리는데 속이 따뜻하고 나는 겉이 따뜻한데 속이 차대. 맞아요. 속이 차. 뭘 또 마조야. 속이 차. 한 10개 나라 정도는 1등하고. 야 언박싱 초코 네가 사온 거 6만원짜리 초콜릿 언박싱 하잖아.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할 거야. 초콜릿 얘기할 거야. 초콜릿부터 해. 알겠습니다. 지금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초콜릿에 6만원짜리. 야 요게 이제 6만원짜리 스위스에서 육동이가 직접 사온. 아 근데 맛있긴 맛있어. 아 그래. 형 이거 드실 때 깨물어 드시지 말고 녹여서 드세요. 녹여서. 계속 이제 입안에 녹여서. 아 그게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그 맛 안에 뭐 있어요 혹시? 아 예, 안에 있어요. 안에 뭐가 있구나. 잼 같은 게 있구나. 있어요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술 들어있는 초콜릿도 있었는데. 트러피스가 뭐예요? 트러플. 트러플 향이 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그 트러플 향이 아니라. 아, 아니요? 아 뭐 생긴 게 약간 트러플 같이 생겨서 그런가? 얘가 참 애가 따스하게 너네들 그러고 있을 때도 형 녹여서 드세요. 녹여서. 여기 약간, 언제 녹아? 약간 소금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형, 소금 같은 녹화 게. 어차피 끝나기 전에 다 녹아요. 하나씩 줘도 됩니까? 드려야지. 그럼요, 그럼요. 한번 드셔보자. 야, 봐라. 이거 네. 6만 원짜리 스위스 초콜릿 하나씩. 네 입에 넣기 전에 제작진들 먼저 좀 하나씩 줘라. 아, 정말. 야, 재석이 형 드셨어. 재석이 형이 너랑 똑같아? 지금 보세요. 야, 그래도 나는 이게 중요한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보다 이거 사실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사는 게 쉽지 않아요. 자기 그렇죠. 일정도 바쁜데 그 시간 내가지고 초콜릿 가게를 가야 되잖아. 여행인데요, 뭐. 그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않지. 너도 좀 먹어. 나 저도 먹겠습니다. 나 요거 하나 먹어봐.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먹지 마. 근데 동욱이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얘는 겉차 속다. 아, 겉차 속다. 너는 겉차 속다. 나는 겉다 속차. 근데 맞아요. 여러분 실제로 보면 재석이 형 진짜 무서워요. 가만히 있으면 카리스마가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. 왜냐면은 완전 우리나라의 제일 톱스타인데 네.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갔겠습니까? 야 근데 나는 옛날에 신인 때 내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. 내가 그때 그 당시 매니저가 야 너는 카리스마가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? 있어요. 있죠. 내가 있어. 스타는 우연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네, 뭐 단 한 개의 기회, 단 한 번의 작품. 근데 그거를 10년, 20년 유지하는 거는 우연일 수가 절대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바탕에 재석이 형은 계속해서 그렇게 책임을 져나가는 모습이 진짜? 있으니까 네, 신뢰가 쌓여서 그러지 않나. 거 봐라. 네, 그게 곧 카리스마다. 또 오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. 네. 너네들은 늘상 나랑 그냥 쫑들어 제끼라가 쫑들어도 되겠습니까? 저도 아니요.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제작진이 재석이 형을 원하는 건 시청률이 잘 올라서가 아니라 근데 껴들어도 되겠습니까? 아니요. 근데 그냥 계속 말하는 기백이야 기백. 뭐 폭주 기관차네. 카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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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대로 여기도 카리스마가 있네. 내 맘대로 하네. 내 맘대로 하네. 핑계고에서는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없이 그냥 떠들어 제끼다 보면 시간이 훌렁훌렁 가거든요. 언제 가죠?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야? 저는 괜찮아요. 나오시니까. 아, 저는 괜찮아요. 아 이거 선물 대신에 이거 하나씩. 아니요 괜찮아요. 아 이거 네. 아니, 저는 그냥 오늘 형 오늘 아니야. 이제 봐봐. 아니, 가지고 이렇게 정했거든요. 아니, 그리고 아니, 집에 가서 야, 뭐 이쁜 거 만들었다. 아 이런 거 하지 마. 이런 거. 아니. 부담스러워. 이거 전화 카드 같은 거야. 형 얼굴 봐. 아 있어. 아유 부담스러워. 에헤 교통 카드라니까 집어 지금. 이게 뭐야? 봐봐. 이게 뭐야? 무인도 초대권. 시상식 초대권. 공포 계단 초대. 연예 특구 초대권 이들 개주권. 아~ 야 이거 잘 만들었다. 야 이거 원복이네. 야 이쁘다. 우리는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구나. 아, 이거 없으면 못 온다. 시상식 초대권도 뭐야 시상식 아 핑계고 시상식 때. 아 우리 그 연말에 시상식 할 거야. 안 할 거라고 나는. 안 할 거라고. 야 연말에 시상식 할 거야 너. 아 오케이. 너 그래 내가 미리 얘기할게 지금 좀 이러긴 한데 너 노미네이트 돼 있어. 오. 형 노미네이트 돼 있으면 너 노미네이트 돼. 너 다 1위 개주권은 뭐예요? 개주가 되는구나. 야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나중에 조남지대 우리가 컴백을 할 때는 되지. 야 이게 좋은 아이템이다. 이거 좀 잊어버리지 말아. 되지. 너도 저기 그런 거 되니까 얘기해. 그래, 형 구미호디언 그거 홍보할 때 한번 써 이거 형. 야 방송이 끝났다고. 아. 이거 봐. 또 이렇게 쭉 넣는다고. 야 이런 아니, 게 매력이야. 겉차 속다잖아요. 나는 형은 겉다 속차. 겉다 속차. 우리가 그리고 진짜 시상식 연말에 할 거예요. 우리 나름 성대하게 할 거야.
뷔페 빌려서 할까요? 뷔페? 아니 뷔페 여기다 차려야지. 형이 있는 곳을 이동해서 거기서 시상식을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. 해봐라. 또 관심 갖고 또 꼼꼼히 본다. 아니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나갈 게 하나도 없다 생각했어. 양도는 안 되잖아요. 양도는 안 돼. 본 초대권은 양도 및 현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. 이거 누가 현금 줄 책임이야. 누가 사는데 형, 이거. 아니, 너 자꾸 뼈 때릴래? 너도 노미네이트는 되지만 상 못 타고 빈손으로 갈 수 있어. 아 그러면 안 되지. 우리 뭐 왔다고 다 창 주고 그러지 않아. 그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야죠. 아이고 정말 진짜. 국미호전 1938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들 덕분에 드라마 한 1년 가까이 찍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. 예. 네가 올 한 해 할 게 또 앞으로도 많겠지만 네. 올해 상반기에 제일 잘한 게 핑계고 나온 거야. 네. 그래 유튜버로서 진짜 자리를 그래서 유튜버 겸 배우 이동욱입니다. 네. 유튜버가 앞에 가 있죠. 얘 웃기지 않아요? 너무 웃겨요. 얘 그 심드렁함이 네. 너무 좋아. 너의 그 심드렁함은 좀 계속 좀 이 좀 이어가라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자, 거차 속다. 이제 가만 있어.